여기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 왔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잠깐 골프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골프 오늘은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나 골프가 재밌어서 네, 골프에 푹 빠져 있었는데 그날도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한참을 갈등을 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교회에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골프장을 간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혼 좀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1번 홀에 들어가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볼이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서 그린 위로 떨어진 뒤 그리고 홀컵으로 들어갔습니다. 홀인원이 된 거죠. 목사님은 그러자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막 기뻐 뛰며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을 하겠냐? 자랑을 하면 주일날 골프 치러 간 것이 들통날 것이고 또 그 자랑을 못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뭔가 자랑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누구나에게 자랑거리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자랑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쌍꺼풀이 있는 걸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은 근육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책망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도들이 왜 세상적인 지혜를 쫓거나 아니면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도 적고 능력 있는 사람도 적고 세상의 배경이나 지식이 좋은 사람들도 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노예이거나 아니면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간의 수공업이나 기타 영세 상공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은 그야말로 천민 계급, 천한 계급으로 세상에서 멸시받고 또 그렇게 낮은 자로 취급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를 보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또 가이오나 그리스도 에라스도 같은 유명 인사들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배움이 적고 또 비천하고 빈곤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그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잘난 것이 하나 없죠. 삼성 회장이나 아니면 현대그룹 회장의 그러한 돈 많은 사람들의 집안도 아무도 없습니다. 연예인처럼 잘생긴 사람도 원빈이나 아니면 장동건이나 정우성이나 김태희 그리고 또 한가인이나 손예진 네, 제가 좋아하는 여자 배우들이긴 한데 그러한 네, 배우들 같이 예쁜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네,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연예인처럼 우리가 멋있고 잘생긴 것도 아닙니다.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우린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서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저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무서울 것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여러분들보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분들도 많이 있고 세상적인 지혜도 훨씬 더 많이 가졌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잘난 사람을 찾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자질이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또 뛰어난 학생들을 자신의 학교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특혜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기술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회사로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더 뛰어난 사람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만 해도 그렇죠. 물건을 살 때도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봅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우리는 구하고 나머지 것들은 가차없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약한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골리앗을 선택합니다. 키가 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땠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보잘것없고 작고 어린 그 양치기 소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다윗을 통해서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부였거나 아니면 갈릴리에서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혹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 널리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연약할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되어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가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너무 괴롭게 하니까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세 번이나 구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었다면 이러한 찬양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고자
내가 남들에게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시계를 사면 괜히 폭을 들고 앉기도 하고 또는 버스 손잡이를 잡기도 합니다. 또 최신식 핸드폰을 사면 어떻죠? 연락 올 때도 없으면서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괜히 핸드폰을 탁자 위에다 테이블 위에다가 놉니다. 누군가 그것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밖에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남들보다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보다 지혜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때는 제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잠깐 들어가 있지만 제가 한창 군대에서 운동할 때는 그 복근을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자랑은 바로 자식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은 목사라오. 그래서 다들 우리 아들을 보면 오 고귀한 분 그런다오.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추기경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고 오 고독한 분 그런다오. 그러자 세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메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이. 남들은 우리 아들 보고 오 고결한 양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네 번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쩌노 우리 아들은 쇳다리에 곰보 뚱보이기까지 한지라. 그래도 우리 아들을 보고 남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한다오. 오마이갓.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마이갓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결코 그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나 복받았다, 나 예수님 믿는다 라는 것을 자랑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같이 보잘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은 점차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대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러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여러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합시다. 100불짜리 용돈을 주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그 100불을 친구들에게 가져가서 야, 이거 100불짜리 너 본 적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지금 은행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돈이야 라고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자, 두 번째 아들은 그 돈을 친구에게 가져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주신 용돈이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똑같은 자랑이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봤을 때에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아들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자랑하는 데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의 배설물을 자랑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만약에 자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도변을 보고 나서 그 화장실에 있는 변을 보면서 와, 오늘 내 변이 황금빛이네 라고 좋아하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SNS에다가 오늘 내 변 봐라, 내 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몰라 라고 올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올렸다고 친들 그 밑에 댓글들이 달리겠죠. 그래, 네 똥 굵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이 달리겠죠.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우리가 자랑하기 이전에 그 좋은 자식, 자랑스러운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그 우리의 자식들을 여지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집을 사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자랑하기보다는 그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는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의 자랑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사는 그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 역시 그 지혜를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따라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네, 모든 일들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또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